안녕하세요, 익스트림 한입니다. 오늘 목요일 평일인데 규진이가 쉬는 날이라서 저는 퇴근하고 바로 청라파크에 왔습니다. 안녕. 혼자 타니? 아, 어디서 타는데? 아, 장기동? 장기 아니면 아산. 아, 처음 보네. 잘 타네. 기본은 되잖아. 오늘 기본기 하려고 온 건데. 잘 되나 이제? 규진이가 다 알려줬어? 이제 시작했어요. 자, 오늘 스쿠터의 가장 기초인 드랍인. 그러니까 펌핑이죠. 드랍인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붕 위로 뜰 수 있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볼게요. 아, 우선 잘 타는 규진이가 시범으로 똑같이 여기 걸치고 에어를 뛰는데 잘 타는 친구들은 속도가 많이 낮아요. 여기 청라 작은 하프는 되게 좁고 낮아가지고 속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점프 드랍인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비슷한 높이가 안 나오는데 보면 잘 뛰는 사람들은 되게 높이 뛰어요. 이게 차이점이 뭐냐, 이게 드랍인을 할 때 펌핑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. 이게 바가 내려오면서 뒷부분을 엉덩이 쪽에 확 힘을 줘야 돼. 힘을.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올라갈 때 무릎을 구부렸다가 내리는 것처럼 똑같이 발로 확 눌러줘야 돼요. 우리가 그네 탈 때처럼 앞에 스쿠터가 이 코핑 밖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서 기울이면 뒤가 뜬단 말이에요. 뜨고 지나갔을 때 확 누르는 겁니다. 그래야지 속도가 확 붙어요, 확. 근데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박스 점프대 있는 저런 데서는 올라가는 것만 속도 내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만 펌핑을 하는데 보면은 대부분 높이 뛰는 사람들은 다 무릎을 두 번씩 구부려요. 우리가 그네 타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. 오. 코핑을 딱 벗어나면 미끄러져서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을 무릎을 구부려서 확 눌러줘야 돼. 바닥 쪽으로 힘을 팍 줘야지만 이게 에어가 금방 올라갈 때도 붕붕 뜨겠죠. 우리 같이 타는 친구들도 잘 안 돼가지고 에어가 높이가 안 나왔었는데 요거 알고 나면 아마 조금 더 잘 뛰게 될 거예요. 점프 드랍인 할 때 우리가 점프 드랍인 하면서 무릎을 확 눌러주는 게 그게 다 펌핑 동작입니다. 올라갈 때 반대로 똑같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만 내려갈 때도 속도를 받고 올라갈 때도 속도를 받아서 좁은 데서도 높이 뛸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이 기초를 모르면 힘들게 타요. 힘들게 좁은 데서 속도도 안 나고 억지로 뛰고 막 이러니까 내려갈 때 제대로 레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확 힘을 줘서 뛰면 이렇게 에어가 높아집니다. 펌핑에서 제대로 펌핑을 안 해서 그냥 여기서 천천히 가도 빵 당기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. 너무 머리 많이 밀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하면 돼. 데크가 반 이상 지나가면 앞을 누르고 무릎으로 펌핑만 하면 돼. 그렇지. 오. 그렇지. 그거를 익숙하게 계속 힘줘서 누르면 속도가 확 붙어요. 몸을 했다가 기울이면 또 확 눌러. 근육이랑 똑같아요. 그걸 멈춰서 하는 것 뿐이에요. 그치. 멈춰서 언제 눌러야 되는지를 익혀야 되는 거지. 떨어졌다. 확 눌러.
확 눌러. 그렇지. 오케이. 어. 이쪽 반대로 해봐. 똑같이 걸쳐서. 이 펌핑 기초를 잘 배워야 돼. 똑같이 해봐. 반 이상 지나 몸 떨어지면 확 눌러. 그렇지. 됐다, 됐다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 아예 안 뜨는데도 이것만으로도 이미 속도가 달라. 그렇지. 근데 여기서 타이밍 더 잘 맞추면 이제 아까 저기서 오는 거랑 똑같이 뛰어. 이거 하면 이제 드라이빙 해서도 누르는 걸 아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할 줄 알면 뒤에 어느 정도 지나갔을 때 안 걸 코핑이 안 걸리는지를 점프 드라이빙 할 때 몸이 알아. 세진이 이제 서가지고 해봐. 까먹었나 안 까먹었나 알려준 대로 잘 되는지. 오 좋아 좋아. 어 순간적으로 탕 확 이 허벅지에 힘이 확 들어가게 확 해야 돼. 그렇지. 오 좋아 좋아. 이제 됐어. 어 이제 안 걸리고 드랍인 잘하네. 힘 쫙 받게. 그지? 네. 응. 속도가 그냥 확 붙지.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전에 영상에서도 제가 강좌를 올린 게 있는데 너무 쉬운 거라서 다루지 않았더니 잘 모르고 건너뛰는 친구들이 보면 많더라고요. 여기선이나 뭐 다른 파크 가도 드랍인을 잘 못하더라고. 근데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으니까 잘 못하는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 보고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. 뭐든지 운동은 기초를 잘 다져놔야 그 다음에 쉽게 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